네,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병,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허리나 다리뿐 아니라 사지, 그러니까 팔로도 통증이 뻗칠 수 있는데요. 건강365에서 관련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걷는 동안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시나요? 걷다가 쪼그려 앉아 쉬어야 편하다면 척추신경 통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가장 흔한 증상은 사지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척추에서 사지로 신경이 뻗어나갈 때 전선이 빨강, 파랑 두 가지가 함께 가듯이 척추신경이 크게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두 갈래가 합쳐져서 지나갑니다. 이때 신경이 무엇인가에 눌리거나 압박되어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운동신경이 눌리면 다리에선 발이 마비되어 절거나 팔, 다리에서 통증이 뻗치거나 또는 저리거나 시린 감각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노화로 척추관이 자연스레 좁아져서 생깁니다. 척추 주변 조직이 약해지는 완경기 여성 환자가 많습니다.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증상은 간헐적 파행이라고 해서 서 있거나 걸을 때 양 다리 뒤로 저려와서 걷다가 쉬고 반복해야 하고 병세가 진행이 되면 환자는 보행 시에 양발의 감각에 이상이 와서 걸을 때 발을 어디다 둘지 모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요즘엔 노년기에 수술을 하더라도 큰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원천적으로 신경이 내려가는 길을 넓혀주는 비수술요법인 꼬리뼈를 통해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는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을 먼저 시행하여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에 풍선이 달려있는 특수 카테터를 부풀려 좁아져 있는 통로를 넓혀주는 시술입니다. 척추관이 똑같이 좁아졌더라도 증상이 다른 이유, 허리 근력 차이에 있습니다. 자세부터 바로 고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 예방이 쉽지는 않습니다. 척추관을 넓혀주는 골반 기울이기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특히 실내 자전거 운동은 인대와 근육 상태를 개선하고 심폐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도움이 되지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 척추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게 우선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또 있습니다. 보행장애로 활동이 줄어들면 노년기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건강365였습니다.